당독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? 네, 이것 하다면 당독소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데요. 바로 레몬입니다. 바로 레몬입니다. 레몬이요? 레몬이 당독소를 낮출 수가 있다고요? 생선이나 고기 등을 구울 때 당독소가 많이 나오는데요. 레몬즙에 1시간 정도 마리네이드를 해놨다가 구우면 음식의 풍미도 높이면서 당독소를 발생도 낮출 수 있습니다. 마리네이드요? 저는 레모네이드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마리네이드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. 네. 네. 마리네이드가 뭐예요? 네. 그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별명이 바다의 왕자 무슨 보이? 예, 마린. 예, 그래서 그게 바닷물이란 뜻이고 그게 소금물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절인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마리네이드라고 네네. 해서. 보통 그 레몬즙이나 식초나 와인 같은 산과 향신료에 재워두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실제 생선이나 고기를 왜 바로 안 먹고 좀 레몬즙에 1시간 절이고 나면 그러고 구우면 당분하고 아미노산 결합을 좀 방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당독소 발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당독소 걱정되는 분이나 또 당뇨로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되는 분들은 생선구이 드실 때 레몬즙을 활용하셔서 당독소를 좀 줄이시는 게 걱정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. 고등어구이집 가면은 레몬 주는구나. 그렇죠. 그 위에다가 레몬 뿌려 먹으라고 주는 게 이런 이유였구나. 네.